자, 일단 언니는 그런 걱정이 없는데 우리 동생은 남자 조심해야 돼. 필히 필수. 잘못하면 일찍 시집 안 가야 돼. 본연이 하고자 하는 거, 사회 적응할 거, 겪을 거다 겪고 대를 그리고 길러야 돼. 우리 언니 같은 경우가, 여기 동생분,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대로 먼저 얘기해 줄게요. 네네네. 동생분 같은 경우가 내가 앞길을 간다라고 하지만 너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너만의 생각이 좀 많고 약해. 응? 그리고 세상을 나갔을 때 사람들한테 당하기 딱 일쑤야. 응? 본인도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뭐라 하자면 돼, 뭐 그런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욕심도 있고, 응? 있기는 한데 똑똑지진 못하다. 언니의 관상이라는 거, 언니 팔자를 보면 야무지고 똑똑져야 돼. 그래야 내가 남자를 만나도 남자복이 있어요. 내가 직장을 가더라도 승진복이 있어요. 내가 면접을 보더라도 그런 복이 있어요라고 나와. 그 얼굴에 점 찍은 거니? 네. 왜? 그냥 뭐 한다고? 찍었어요. 아예 찍은 거야? 아니요, 그냥 그냥 화장할 네, 때마다 찍는 화장할 거 때. 안 찍고 다녀라. 아예 다예요? 뭐 하는 짓이야? 자. 도화가 있긴 있지만 연예인 발자가 있어서 사람 상대는 해야 되지만 너가 1인자여서 연예인이 되질 않아. 흉내내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본인은 본연의 멋이 있어. 그러니 남들처럼 흉내내거나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 언니는 그런 발자는 아니지만 너는 신의 발자가 있어. 그래서 고력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면 얼굴을 고쳤는데 뭐가 잘안 돼. 그럼 계속 칼을 대야 되는 사주야. 남자를 만나지 말아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그럼 너는 계속 이혼의 팔자야. 무슨 말인지 그래도 알겠지? 네. 그리고 두 분이서 자매잖아. 네. 자매끼리 성격이 틀려. 맞아요. 많이 틀려. 응? 근데 미안해요. 언니가 살짝 참다가 지랄병이 있어. 욱 하는 게 있어. 와. 지랄병이. 맞아요. 다른 거 고치지 말고 치아에 오복 중에 뼈를 깎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너. 응?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너만의 멋이 없어도 너 팔자리대로 못 살아갈 것 같아서. 알겠죠? 뭐 연애하고 이러면 좋아. 좋은데 일찍 독립을 하면 안 돼. 뭐 회사가 직장이 만약에 뭐 멀리 있어서 내가 뭐 이제 출퇴근하기 힘들면 그냥 나한테 맞는 그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언니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돈이 안 남아. 저축성이라든가 계획은 마음은 좋아. 근데 그게 남아야 되는데 그게 남지가 않아. 뭔가 쓰고 나가는 금전에 항상 그 발자란 말이야. 그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라도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돈이 모아져. 근데 이것저것 돈이 나가. 그리고 얼굴에 점은 너한테 복점이 아니야. 그럼 뭐 알라 찍고 다녀? 심지 않아, 그러니까요. 다행이다. 심지 않아, 다행이다. 그래서, 자, 나중에라도 내가 이쪽으로 못 가고 저쪽으로 못갈것 같으면 언니 같은 경우도 팔자 잘 풀어 먹어야 돼. 그래서 좀 똑똑 쪄져라. 그러니까, 똑똑 찌고 철두철미해졌으면 좋겠다, 성격이. 그리고 내가 한번 하겠다 그러면 그게 똥이든 된장이든 가서 끝까지 가야 돼. 하는 건 좋은데 얘가 마지막에 이 막바지에 스피드에 끈기력이 막바지에 떨어져. 응? 맞아요. 그지? 네. 그래서 그걸 내가 먹어야 된다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정해지지 않아서 끝까지 가라고. 하다못해 내가 어떤 내 적성으로다가 내가 이 배움은 전공으로 나가고 싶어. 그러면 누구보다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뭐 학원을 다니더라도 따로 내가 움직여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아니 이쪽으로 가야 돼. 그냥 이렇게 가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 갖고 살면은 너는 우리가 항상 바람이라 그러지. 이렇게 뭘 했는데도 안 되고, 자꾸 인간은 서론만 있고, 자꾸 오해만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주눅들고, 자꾸 나는 저기를 가고 싶은데 저기를 못 가고, 내가 점점점 뒤로 가는 거고, 너만의 우울증이 빠진다고. 그게 너가 깔고 있는 신의 고력인 거야. 인간의 고력. 사주팔자가 있어, 우리가. 근데 조상이 있고, 우리가 신이 있잖아. 거기에서 바람이 불면 너가 그렇다고 무당이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그게 있어. 그래,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리고 내년 수에는 이별이 있어요. 남친과 있어도 이별이에요. 응? 그리고 지금까지는
남자가 없진 않아. 언니야. 언니가 남자의 보기, 그러니까 남자가 못 만나는 그런 몸은 아니야. 근데 좀 선별해서 만나. 그리고 절대 결혼 전에 애 들어서 만안 된다, 너. 요란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요란하지 마. 왜 얘기하는 줄 알, 뭐, 언니 있으니까 대충. 언니만 알아듣겠다. 요란하지 마. 좋은 건 좋은 건데, 철두철미하게 너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라고. 첫사랑이랑 결혼해야지. 이건 안 돼. 많이 만나고 아, 너무 많이 그러면 안 만나면 또 되고. 그렇고. 공부해야 될 시기 공부. 뭘 배워야 될 시기 배우는 거. 다 양방울 다 먹고 갈 수가 없다고. 하나는 외로워. 하나는 버려야 돼. 근데 우리 언니가 잘 가다가, 마음이 이쪽보다 더 여려. 이걸 두개다 갈라가다 보면 너가 다 꼬여. 그럼 이거에도 예민해지고 저에도 예민해지고 그럼 너의 성격이 예민해져서 아까 얘기했던 지랄병이 나온 거야. 좋은 소리 해줘도 남는데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이 입이 먼저 나온다는 소린 거야. 이해가 좀? 네. 응. 아 그럴 염두가 조금 너도 오고 있어. 순수한 대로 살아가라. 알겠지? 그리고 28, 32쯤 결혼해도 늦지 않아. 어? 그러니 내 자리를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래도 사람들한테 어떤 내가 서비스업을 가겠다 싶으면 서비스업으로 해서 친절, 그리고 정확도 이런 거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렇게 움직여야 너의 미소 속에서 네 얼굴 속에서 어떤 귀함이 나오는 거고 빛이 있다는 거야. 화장만 열심히 하는 이쁜 게 아니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좀 이번에 이제 졸업반이라며 맞아요. 어뭐 막바지까지 좀 좋은 성적을 꼭 그래도 내가 마지막 후회하지 않게끔 온 학업에 좀더 열중하셨으면 좋겠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 돈 벌고 해외로 놀러 다녀. 그러면 돼. 그리고 뭘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나중에 비행기 타는 거는 보인다. 근데 그걸 위해서 노력했을 경우야. 아까 전에 얘기했지. 끈기력. 똥이든 된장이든 네가 그걸 두들기 그걸 목적을 이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 돼. 그래 똑똑 찐 소리에. 알겠죠? 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자, 건강은 해. 네. 응, 그리고 건강도 하고. 뭐, 아직까지는 다 물들지는 않았어. 그래도 내 어떤 사고와 사상과, 뭔가 자꾸만 이게, 뭐, 겪는 질로 가다 보면, 화려한 것만 보려고 하겠지. 그죠? 근데, 화려만 하면 뭐해? 속이 얇혀야지. 그지? 나중에 돈 벌어서, 뿌티를 하든 뭘 하든, 그거 네가 이제 관리하고 살아가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좋겠고, 자. 여기 우리 언니. 언니가 장녀야? 네. 자매만 있는 거야? 네. 후회 없는 선택이구나. 지금, 네. 후회 없는 선택이고, 본인이 돈을 벌어봤자 내 어떤 학벌에 의해서 내가 눌린다는 것도 이미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내가 못다한 꿈이 있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학업 시절 때 내가 수능을 보면서도 내가 고등학교 시절 때 너의 성적보다도 안 나왔던 이런 거가 있어서 지금이야 깨우친 거야. 솔직히. 그리고 언니가 가고자 하는 길은 확고해. 그리고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운때가 따라주지 않는 거야.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왜 시험 운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 그게 우리 언니야. 그렇다고 운이 없고 복이 없는 건 아니야. 응? 너무 정도의 길을 걸러 하지 마라. 한 길만. 옆도 봐. 너무 나는 이게 아까요. 이러다 보면 사람이 누가 얘기해줘도 못 듣는 법인 거야. 그게 있어. 겉으로는 뭔가 이게 타협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본인은 본인만의 내가 확고해야 된다는 너만의 이 고정관념이 있어. 직업관도 그렇고,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결혼이 꼭 목적이 아니라도. 그 부분이, 너의 이 목표가 정확히 있어. 그건 되게 좋은 거야. 그리고, 어쨌든 뭐 조심을 해야 될건 올해 운세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확 들어가선 없어. 그리고 확 풀리진 않아. 그래도 노력의 결과는 나온다고 하셔. 그러면 너가 가서, 어디든 간에 우리 언니가 가서 다시 한번 그 판을 펼쳐봐. 그 대신 고정관념. 그리고 앞머리 길러라. 앞머리요? 앞머리 없애는. 관상이 좋은데.
가서 하다못해 교수님한테도 나름대로 인정받아야 되고, 혼자 공부하는 그 캐릭터로 가면 안 돼. 사람이 버거운 사람이야. 응? 사람이 버거운 사람이 우리 언니가. 근데 사람을 상대해서 너의 대를 길렀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했었든 간에 무슨 뭐, 내가, 어쨌든 내가 가고자 하는 너의 이 우리 언니 목표가 있잖아.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너가 사람 상대를 많이 해야 돼.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너는 사람을 다룰 줄 몰라. 자, 애교 떨 때는 웃어, 그냥. 탁 하고 따지지 말고. 응? 이 논리가 있어, 우리 언니가. 근데 그 논리도, 이 사람을 꿰차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딱 교산하면 딱 어울리겠지? 응? 우리 언니가? 딱, 근데 요즘 논리야, 워낙들 교사들도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4자는 4자로 끝난다고. 너가 그 직업을 맡는 건 맞아. 근데 딱딱한 사람이 또 딱딱한 직업을 가는 거야. 인정받아라. 그리고 나중에 너도 돈 욕심이 있다. 여기 돈 욕심과 여기 돈 욕심이 틀려. 여기는 무조건에 돈 욕심에다 나눠주고, 이거 보태주고, 엄마도 보태주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데, 너는 너만의 계획이 있어. 내가 안 꾸미면 돼. 아, 그래요? 내가 안 꾸미면 되는 이런 게 있어. 여기랑은 좀 틀려. 돈이 들어오면 조금 생각 없이 쓸 때도 있어. 생각은 있어, 없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여기는 자기만의 목표가 있어서, 너가 금전은 정말 알뜰살뜰 벌어야 돼서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데, 딱딱한 사람이 딱딱하게 가니까 너무 외롭지 않겠니? 응? 울고 싶은 대로 울어. 장녀라 그래도 투정하고 싶을 땐 투정을 해. 모든 일사에서 내 부모까지 등에 질 필요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내가 돈의 운세가 있다면 금전 부동산이야. 아, 부동산이에요? 금전은 부동산이야. 어설픈 거 사지 말고, 말도 안 되는 뭐 보이지도 않는 거 사지 말고. 그러니 저축해서 어떻게 해서든 가고, 내가 뭐라도 만들어서 가고. 그럼 너는 스스로가 혼자 살아간다 그래도 알뜰살뜰 살 거야. 자, 결혼 안할건 아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 나이니까. 근데 아직까지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 아직 결혼에 대한 막꿈 내가 결혼할 거, 애 낳고 지금 그건 아니고 내 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늦었어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걸 위해서 너 목표를 잡으신 것 같아. 그죠? 그 길에 있어서 너무 공부, 공부, 공부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학업을 마무리 짓고 나면 늦깎이라도 우리 언니의 운세가 조금 풀릴 수 있고, 나중에는 나이 먹어서 1인자는 될수 없어. 1인자는 될수 없다. 그건 우리 언니도 알 거야. 2인자 정도까지 될수 있는 자리는 올라갈 수 있어. 넌 사장님이 있어, 밑에서 내가 뭐 총책임자라든가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갈수 있는. 내가 사람을 부리고 살순 없어. 그럼 언니가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돈이고 나발이고 그러네. 미안하지만. 안 그러다 보면 다 모든 걸 내려놓을 수도 있고, 우울함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조금 더 올라가서, 정해진 월급이 더 올라가서, 거기에 일을 더해서 너가 일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 만족하는 사람이야. 그게 내가 빛나지 낯나지 않아도, 앞전으로 안 보여도, 본인이 본인만의 일에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에서, 그거에 대해서 응원하고 싶어. 그렇지만 사람 상대는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웬만한 대가 생겨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직업에 무너지지 않지 않을까. 그지? 오너야 어떻게든 사업자 들고 뭐 어떻게 해갖고 내가 어쨌든 뭐 사업장 차리면 돼. 근데 오너 밑에서 내가 인정받기까지가 더 힘든 거야. 사실 더 힘든 거야. 그런 사람 조금만. 이번에 이제 뭐 다시 내가 이제 편입을 해서 다시 가신다 하시니 거기 가서 사람 상대를 하고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서른 넘어야지 결혼이 가능해요. 그때까지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의 질문을 받아야 될까? 저는 그 건강 혹시 조심해야 되는 질병이라든지 그런 게 약해요. 어떤 피로라든가, 내 갑상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가 위쪽으로 상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위요, 네. 왜냐면 예민해.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화가 지금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자꾸만 이제 위 통이 오고 위 염이 오다 보면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될 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지금 어디 다치고 병 걸려서 지금 중년산이가 아니야. 건강해. 지금 건강한데 체력 면에서.
그건 맞는 것 체력 면에서 내가 더한 시간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체력이 좀 딸려. 같아요. 네. 산을 오르세요. 산이요? 제일 싫어하는 건데 산을 오르든 앞에 움직이든 너만의 운동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좀 필요해. 그게 근력이야. 그래 내가 뭘 나가고 싶을 때 싸우고 싶을 때 자꾸 뒤처지지 않지. 나이는 요건데 한 30 먹은 것 같아. 어머. 생각이 많아서. 정리해 생각을. 그 목표를 위해서는 그걸로만 가면 돼. 그 사람 상대하면서 그렇게만 가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 아시겠죠? 영호씨 둘다 직업은 맞는 것 같은데. 잘 선택해서 근데 아까 이 언니 얘기했잖아. 그거는 뭔가 하늘을 나도 조금 비행기를 해서 끝까지 가긴 잘. 할것 같아. 그리고 자꾸 떠돌아다니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지라. 한 곳에 앉아서 이 언니처럼 사무라든가, 야, 아니, 답답해서 못 있어. 돈 그렇죠. 벌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야. 근데 하다 보면 내가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딴 거를 볼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분명히 비행기 타는 거는 여러 가지의 거야. 비행기 타는 건. 그러니, 언어 배워라. 아, 언어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해라. 해야 목표는 여긴데. 돼. 내가 이 비행기를 타냐, 이 비행기를 타냐야. 그걸로. 토익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너한테는 분명히 언어. 그게 어떤 나라의 언어도 상관없어. 일단 기본은 뭐 영어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떤 나라의 영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웬만하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너가 움직일 수 있는 걸 간다면 나는 참 좋을 것 같아. 그럼 지금부터 자 놀러 다닐 시간 없어요. 화장하면서 내 얼굴에 점찍을 시간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시면, 그래도 본인들이 너무 외로운 발자에 두려운 이 미래에, 두려운 뭐, 내가 내 직업관에서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 아시겠죠? 새해 복 많이 받고 명심해. 명심해야 돼. 왜냐면 나는 이 나이 때 저물 안 봐주니까, 나이가 차서 다시 오고 싶거든. 그때까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명심을 꼭 해서 다시 봤으면 좋겠고, 괜찮다. 2년 후면 괜찮다. 2년으로. 그 두려워 마라. 근력 쌓아라. 단단해야 된다. 어차피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올고르게 팍 이러고 너 스스로가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응? 그게 외롭다 생각하지 마라. 너한테 맞는 거니까. 즐겨. 잘 선택해서 갔어. 그래서 각자 가고자 하는 직업 간에 어쨌든 응원을 보내면서, 어쨌든 싸워봐. 안 싸우는 게 비겁할 거야. 안 부딪히는 게 비겁할 거야. 부모가 탓하지 마라. 너네가 벌어서 내 자식한테 안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다 박아놓으세요. 나중에 돈 벌잖아, 창견해. 나중에 돈 벌면 창견하라고. 참견하라고요? 제가? 서로서로요? 창견해줘. 어떤 재테크, 어떤 적금, 참견해줘. 그걸 들으면 너는 돈이 안을 들어줘. 진짜야.